뉴스닥 들어가야 될 시간입니다. 화요일의 코너 뉴스닥. 새미래 정책연구소 허성모 소장님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바른정당 이준석 최고위원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예상하셨어요? 어제 발언 이준석 최고위원? 저는 예상을 솔직히 못했습니다. 지금 타이밍이 나올 상황은 아니라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아. 어느 시점에 이제 1심이 나고 나면은 이런 얘기가 나올 거라는 건 예측은 했습니다. 1심 결과를 예, 놓고. 예. 그런데 지금 시점에서는 구속 연장이 안 됐기 때문에 나왔다는 건 참 타이밍상으로 좀 이르긴 한데 그렇기 때문에 왜 지금 시점인가를 좀 따져보면은 아무래도 홍준표 대표나 아니면 최근에 자유한국당의 분위기가 오락가락 하거든요. 어... 네. 그러니까 못 믿는 거죠, 이제. 본인이 어쨌든 나중에 정치를 다시 하든지 아니면 나와서 영향력을 행사하려면 예, 예, 예. 박근혜 대통령께서 나와서 믿을 만한 사람도 있어야 되는데 예. 뭐 아무리 본인이 지켜봐도 홍준표 대표 하는 걸 보니까 언젠 또 향단이었다가 언젠 또 뭐 안 됐다고 하다가 구속 연장 시켜야 된다고 했다. 아, 구속 연장 하면 안 된다고 했다가 뭐 말이 오락가락 하는 걸 보이니까 당내에 있는 아직까지 이제 친박 의원들 예. 최근에 발언 안 하고 있지만 그쪽으로 예. 사실상 지령을 내린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아, 지령. 네. 옥중 지령.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뭐 이거는 이거 듣고 이제 솔직히 말하면 예. 동공이 흔들릴 만한 분들 많습니다. 동공이 동공이 흔들릴 만한 분들 누굽니까, 허 소장님? 뭐 가장 먼저 흔들릴 분들은 사실은 나는 친박 의원들이라고 친박 봐요. 친박 의원들. 친박 의원들이 지금 배신의 신발을 살짝 하나 신고 있었는데 그 얘기는 박근혜 전 대통령 출당을 하고 바른정당에서 오겠다는 분들 받으면서 우리가 좀 살아나봐야겠다 이런 생각하고 있었는데 예, 그러면 그래서 이제 어차피 다음 지방선거를 해야 되니까 예. 지방선거 때 자기들 기초위원이나 강력위원 뭐 그다음에 단체장 이러면은 다음 자기 선거 어려워지니까 음흠. 어쨌든 박근혜 전 대통령과 단절을 시도를 하려고 살짝 배신의 신발을 갈아 신는데 이게 터졌거든요. 아. 그러면 이제 그 사람들한테도 경고가 되고 예. 방금 이준석 의원이 이야기한 것처럼 홍준표 대표에게는 더 강력한 경고의 메시지가 될 거라고 봐요. 아. 그러면서 또 국민들을 상대로 해서 또 자기 예. 그 중에서 자기 지지층을 상대로 해서는 예, 예. 정치 보복이다, 정치 탄압이다 이걸로 예. 또 가는 거죠. 이 수순은 좀 정해져 있었다고 저는 봅니다. 아. 박근혜 대통령 언제나 국면 전환을 그렇게 잘 했습니다. 아. 했고 사실은 뭐 이 사건이 터지고 난 이후에도 그 기자회견 세변 그다음에 1월 1일 날 뭐 정규재 TV인가요? 그하고 인터뷰 이런 데서도 보면 일관되게 나는 아무 죄가 없고 세순실 탓이고 그래서 나를 맞아요. 의미하는 것이고 뭐 이런 그렇죠. 류의 이야기를 예. 하는 거예요. 예. 이번에도 전혀 변함이 없어요. 그 기적 그대로 가져가는 겁니다. 그렇죠. 그렇게 하면서 이제 판을 계속 흔들어 가는데 이제 이번에는 이제 왜 그럼 나왔느냐. 처음에는 이제 뭐 조사에 임하지 않거나 예. 증거 인멸하거나 이렇게 하다가 예. 그다음에 어쩔 수 없이 재판에 임해야 되면은 임하면서 지연전술 쓰다가 그건 탄핵심판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번 행사재판도 마찬가지. 그러다가 마지막에 몰리면은 이제 막 부정하고 판 없고 탄압이다 이렇게 가는 거죠. 정치재판이다 가는 그 수순이었기 때문에 지금 이제 6개월 만기 출소 굉장히 기대하고 있었을 겁니다. 출소하면은 입도 맞출 수 있고 여러 가지 증거를 또 조작할 수도 있고 또 유리한 국면으로 끌고 갈 수도 있는데 그게 막히니까 예. 이제 남아있는 수가 이것밖에 없는 거죠. 이것밖에 이렇게 해서 흔들고 또 이 시점도 이제 여러 가지 목적이 충분히 가능하죠. 1타 한 5피쯤 된다고 봅니다. 아, 1타 5피. 이준석 최고도 동의하세요? 저는 이 지금 시점에서 이제 뭐 그러니까 홍준표 대표가 몇 가지 본인의 정치를 하려고 이제 천명해놓은 것들이 있어요. 뭐 누구 출당시키겠다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대선주자 두 명급이 영입될 것이다 뭐 이런 얘기도 하는데 제가 얘기 들어보니까 뭐 그게 일설에 따르면 황교안, 김태호 이 두 분이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요? 네, 그런 설도 있는데 뭐 그런 거 영입 안 됩니다, 이제. 왜요? 이런 상황이 되면은 당장 그분들이 박근혜 대통령 이런 말 했는데 움직이겠습니까? 아... 예. 그분들이 다른 형태로 등장할 수는 있겠지만은 홍준표 대표에게 영입되는 모양새로 등장하지는 않을 겁니다. 예.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런 상황에서 제가 봤을 때는 이제 뭐 큰 틀에서 보수 대연합이라는 거를 대통합이라는 걸 한다는 것도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 네. 주체가 홍준표 대표가 되긴 어려울 겁니다. 홍준표 대표가 완전히 어제 그러니까 제일 큰 충격받은 사람은 홍준표 대표군요. 그렇죠. 한방 뭐 속된 말로 맞은 사람은 홍준표 대표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그러니까,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죠. 그러니까 그 예를 들어 대주주가 아니잖아요. 홍준표 대표는 언제나. 사실 그렇죠. 네, 그러니까 예. 잠시 이제 대주주가 이제 좀 물러나 있어가지고. 대주주가 옥중에 가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사장이 이제 잠시 임시 취임한 분이 지금 뭐 예. 이것저것 해보겠다고 예. 했는데 예. 전문 경영인의 한계를 넘어서는 이제 행동을 했다가 지금 이제 옥중에 계신 대주주께서 이제 화가 나신 겁니다. 네, 한 말씀 하신 거로 이제 보면 됩니다. 그래요. 그래서 이제 홍준표 대표는 자유한국당의 예. 대표에서 예. 갑자기 응거주춤당 대표로 바뀌었죠. 응거주춤한 상황이 돼버렸다.
사실은 어제 그 친박 의원들이 인터뷰 뭐 많이 안 했습니다만은 입장 내는 인터뷰들을 보니까 다 엉거주춤하더라고요. 그럼요. 엉거주춤해요. 그러니까 국정농단이라는 것은 인정을 합니다만 또 뭐 이것은 정치 보복입니다. 애매한 스탠스더라고요. 그 김태형 의원이 어제 그 모 방송 제가 출연하고 있었는데 그 인터뷰가 예. 있었어요. 예, TV에서. 거기서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야기하시면서 그러면 박근혜 대통령이 죄를 인정하느냐 이 질문에 죄는 인정하는데 예. 보복이다 이렇게 가는 거죠. 이게 그러니까 이게 뭐 정말 엉거주춤한 예, 뭐 그런 태도를 취할 수밖에 없죠. 저희가 이 이야기를 길게 하게 되는데 저는 결국에는 예, 예. 이게 다음 단계에서 만약에 박근혜 대통령이 본인이 더 정치적 영향을 발휘하고 싶다라고 하면은 예. 아주 세밀하게 이제 친박연대 2를 만들어라라는 지령이 갈 수 있다 봅니다. 저는. 자, 여기서부터는 이제 앞으로의 관측입니다. 그렇죠. 지금까지는 이제 분석이었다면 이제 관측인데 친박연대 2라는 새로운 당을 만들라고 지시할 수도 있다. 충분히 가능한 게 예를 들어 지금 상황에서 이런 정도의 박근혜 대통령 입장이 나왔는데 예. 예를 들어 최경환 의원이라든지 좀 비중 있는 친박을 출당시키려고 한다 예. 했을 때 그분들이 꿈꿀 수 있는 게 뭐냐면은 아 그러면 우리도 피해자 홍준표 대표에게 이렇게 억울하게 출당당한 피해자면서 옥중에 있는 박근혜 대통령을 지지하는 정당이다 해가지고 또 하나 만들어 오면은 요거는 약간 그 아무리 같은 친박이라 하더라도 예, 예. 조원진 의원 같은 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무게감이나 아니면 또 정치적 포섭력이랑 예. 그 친박 핵심들이 갖고 있는 포섭력은 또 다릅니다. 다르죠. 그 말은 뭐냐면 무게감. 예를 들어 TK 예를 들어 내년에 지방선거가 있는데 예. 전 지역구에 시장 군수 후보 낼 수 있습니다. 그분들이라면 충분히 능력이 됩니다. 그리고 상황 전개에 따라 가지고는 당선될 수도 있습니다. 예. 또는 당선이 안 되더라도 표를 갈라가지고 민주당이 당선되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아. 저는 그러니까 이런 지점을 봤을 때 이런 리스크를 감수하면서까지 그러면 친박 청산을 할 수 있겠느냐 홍준표 대표가 예. 이미 그 길은 막혔다라고 이제 보는 게 맞습니다. 그럼 이제 관측을 하자면 일단 박근혜 전 대통령 출당 조치는 끝났다고 보시는 거고 이 상황에서 하면 저는 홍준표 대표를 굉장히 결단력 있는 지도자로 저는 상한가 바로 올리는 인정하고 지금까지 제가 한 6개월 동안 홍준표 대표에게 했던 모든 제가 비판을? 했던 부정적 코멘트를 다 철회하겠습니다. 그 정도로 출당은 물 건너갔던 허소장님도 그렇게 보세요? 아니 그렇게 정도 출당을 해낼 수 있으려면 예. 홍준표 대표가 자기 세력이 있어야 되는데 예. 결국은 이제 뭐 결단력이나 뭐 정치적 강한 그런 예. 예. 세력을 기반으로 하는 건데 홍준표 그런 세력이 없습니다.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저는 쉽지 않을 거라 보고요. 어쨌든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대응이 나올 텐데 뭐 여야의 예. 대응이 다 있겠죠. 거기에 따라서 박근혜 예. 대통령은 예. 뭐 옥중 농성을 통한 뭐 걸석 재판이라든지 심한 경우에 옥중 단식도 진행할 수가 있다. 세 번째 관측이 하나 더 나왔습니다. 옥중 단식.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홍준표 대표를 조롱하는 게 아니라요. 예. 진짜 그런데 지금 시점에서 친박 청산이라는 건 홍준표 대표가 지금처럼 뭐 기술적인 어떤 측면에서 이해할 것이 아니라 어떤 결기가 필요한 행동입니다. 그렇죠. 예. 근데 지금까지 이제 지금까지 한 6개월 정도 이제 진행되는 모습을 보면은 5개월 정도 진행되는 모습을 보면은 예. 홍준표 대표가 눈치를 많이 봐요, 아직까지도. 그래요. 예. 그렇게 되면 그 결기가 부족하기 때문에 아하. 이런 일이 진행이 안 되고 있는 건데 따라서 저는 굳이 뭐 제가 조롱하고자 이런 얘기를 하는 건 아니고 홍준표 예. 대표가 예. 상황에 따라서는 아, 더 이상 밀리면 안 되겠구나라는 판단을 할 수도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러면은 또 출당을 밀고 나갈 수도 있다. 근데 그렇죠. 핵심은 그럴까? 지금 자유한국당을 지지하는 지지 분포를 뭐 이제 여론조사 기관에서 많이 조사하겠지만은 예, 예. 홍준표 대표를 지지하면서 자유한국당을 지지하는 숫자하고 예. 박근혜 전 대통령을 지지하면서 자유한국당을 지지하는 숫자 비교해 봤을 때 과연 어느 쪽이 더 많겠습니까? 후자가 압도적으로 그렇죠. 많겠죠. 바로 거기에서 홍준표 대표의 행동에 제약이 계속 소신을 생기는. 더 발휘하기가 쉽지 않은 그렇습니다. 걸림돌이 바로 그 지점이다. 보통 근데 정치적으로 이제 감각이 이제 좀 아주 초기 아주 뛰어나가지고 예. 동물적 감각을 자랑하는 뭐 예전에 삼김 이런 정도 사람 아니면은 예. 보통은 여론조사 수치 많이 따라갑니다. 마음이 약하니까. 그런데 네. 지금 시점에서 그 여의도 연구소에서 이제 그 자유한국당에서 많이 돌린 조사가 예. 이런 거랍니다. 결국 통합 시나리오상 어떻게 될 것이냐 아니면 누군가 출당했을 때 당 지지율이 어떻게 변화할 것이냐 예, 예. 이런 것들을 보고 있는데 지금 들리는 소문에 따르면은 거기에 따라서 홍준표 대표가 움직이고 있는 부분이 있다고 합니다. 여의도 연구소 조사에 따라서. 그 방향성과 맞게. 아, 그런데 당장 지금 아까 말했던 것처럼 우리가 분석하기로는 그 출당 자체가 굉장히 리스크가 크다. 그렇죠. 왜냐하면 그 뒤에 따를 수 있는 다른 정기 개편 요소가 있기 때문에. 하지만 대중적 지지율은 올라간다라는 지금 조사가 나오고 있다라는 얘기가 있기 때문에 그 친박 청산했을 때 예. 그 지점에서 아마 홍준표 대표가 결단 내릴 수 있는 지점이 있습니다. 제가 그런 보면. 상황이었는데 박근혜 전 대통령이 한마디를 던졌기 때문에 그 여론조사 바뀔 것 같은데요. 또 오늘부터, 지지자들 오늘부터 상대로 또 돌려줘. 조사 이제 또 돌려야지 이제. 자, 세 가지 관측해 주셨어요. 하나는 출당, 박 전 대통령 출당 조치 쉽지 않을 거다.
게다가 친박연대 2 같은 이제 새로운 당을 만들라는 이런 지시가 또 내려질 수 있다. 옥중에서. 그렇죠. 세 번째 옥중 농성이나 단식 같은 형태가 이어질 수 있다. 변호사 사임 정도가 아니라 지켜보겠습니다. 혹시 두 분 하한가로 박 전 대통령 뽑아오지 않으셨어요? 맞습니다. 그랬죠. 네. 오늘 하한가가 사실은 두 분 다 통했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네. 이야기를 한참 했고 네. 이제 상한가 가보죠. 상한가. 네. 누구 골라오셨어요? 누구 먼저? 허성 예, 부장님. 저는 뭐 틸리슨 그 국무장관 미국의. 미 국무장관 틸러스 그렇습니다. 장관. 이준석 의원. 저는 바른정당 꼽았습니다. 바른정당이요? 네. 아니 아무리 팔은 안으로 굽는다지만 지금 바른정당 이 상한가를 줄 상황입니까? 한 4주 정도 3주 정도 지금 바닥을 찍었는데 예, 예. 예, 최근에 한 며칠 사이에 시그널이 좋은 게 오고 있으니까 예. 지금 그 말씀을 하시는 순간 허성무 소장님이 씩 웃으셨거든요. 그런데 예, 이제 뭐 사실 그 말씀 제가 동의를 해요. 예. 왜냐하면은 예, 예. 뭐 어쨌든 원내 정당 중에서 제일 약체 정당이고 예. 그 90력보다는 원심력이 더 작용하고 있었는데 그것 때문에 지난 한 달간 내내 예, 전국의 중심에 서 있었습니다. 이슈의 중심. 예, 예, 좋은 쪽이든 나쁜 예. 쪽이든. 결국은 우리가 무플보다 악플이 더 낫다는 이야기가 됐어요. 결국은 관심의 대상이 되는 게 정치와 정당이 제일 중요하거든요. 예. 그래서 결국 이 정당이 어디로 갈 것이냐에 따라서 정계개편이라든지 예. 이후에 지방선거 구도까지 다 나오기 때문에 아. 그런 의미에서는 이제 그만큼 뜨거운 당이 되었던 거고 예. 거기에서 이제 유승민이라는 존재가 저는 굉장히 부각됐다고 봅니다. 결국 유승민이라는 존재가 자기 철학과 자기 줏대가 없으면은 바른정당은 한순간에 무너지고 그렇죠. 어디론가 해체모의가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버텨가고 있는 것은 결국 이제 대선 후보를 한 유승민이라는 정치인이 예. 어떤 철학과 노선을 가지고 가느냐 그거거든요. 결국은 보수의 혁신, 예. 새로운 보수의 모습을 보여주겠다는 건데 이제 그것을 버텨내면은 유승민은 뭐 지금은 힘들지만 예, 예. 그 미래의 보수 세력의 대안으로서 성장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이분 대변인으로 영입하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제가 더 잘할 겁니다. 그런데 제가 봤을 때 한 달 동안 이제 예. 이 바른정당 안에서 결국에는 김무성, 유승민 두 분이 좀 마음에 안 맞는다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있었죠. 두 분이 정치형 역시 다르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뭐냐면 김무성 대표의 정치적인 어떤 아버지라고 한다면 누구겠습니까? YS 대통령 아닙니까? 그렇죠. 예. YS 대통령이 누굽니까? 3당 합당해가지고 성공한 분 아닙니까? 그러네요. 예. 그리고 유승민 의원을 그 당시 정치권에 끌어들인 거는 이회창 총재 아닙니까? 이회창 총재 하면 뭐 대쪽 이미지에 고집 이미지에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러네요. 보면은 예. 결국에는 그 영향력 아래에 있는 것 같기도 하다라는 생각을 하는 게 각자 옳다고 생각하는 정치의 방향이 좀 다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지금 궁금한 게 네. 상한가를 줬다는 이야기는 네. 지금 상한가 칠 요소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인데 나간다는 사람이 반 아닙니까? 근데 어떻게 상한가입니까? 그러니까 그분이 마음을 돌렸습니까? 그러니까 나간다는 사람이 반이라는 것 자체가 예. 애초에 초기에 이제 흔들기 위해서 숫자를 과장한 수치이고 그래요? 뭐 언론에서 뭐 8명, 4명, 8명이다. 뭐 나가려는 사람 8, 남는 사람 8, 가운데가 4명 뭐 이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예. 그런데 실제 파악해보면 전혀 그런 숫자가 아닙니다. 몇 명입니까 아닙니다. 그러면? 그러니까 지금 절대 나간다고 하는 분 4명, 5명 정도거든요. 4, 5명이에요? 예, 나머지는 뭐 어차피 같이 안 움직이면 안 움직이겠다. 이거 안 나가겠다는 거거든요. 아하. 그러니까 선도 탈당을 감행할 수 있는 분 4, 5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예, 예. 지금 상황에서 그 수치가 많이 이제 정리된 것도 있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은 예. 당장 지금 이 자강파가 완강하게 나오고 자강파가 나름대로 논리를 구축하고 있다 보니까 예. 홍준표 대표 우리 또 언급하게 되지만은 예, 예. 계속 뭔가 조건이 나오지 않습니까 보면은 그렇죠. 처음에는 뭐 당대당 통합이 어딨냐 이런 얘기 하더니만 요즘은 당대당 통합하자라고 이제 오히려 얘기하고 있고 아. 그거 외에도 뭐 이름도 뭐, 바꾸겠다 그러고 그러니까 이름 바꾸 뭐 친박 의원들한테 뭐 때리지 말라라는 얘기도 하고 예. 그거 외에도 보면은 여러 가지 상황이 바뀌고 있고 지금 당장 국민의당 쪽도 그래서 좀 안달이 났습니다, 보면은. 네, 그래서 국민의당 쪽에서 박지원 대표가 선언적으로 이제 그 바른정당과 연대는 없다라고 자꾸 이야기하는 이유는 뭐냐면은 반대로 내부에서 그런 얘기 많기 때문에 이제 좀 끊기 위해서 그런 말을 하는 것인데 그 정도로 지금 바른정당이 전국의 어쨌든 그 정기 개편 과정 속에서는 좀 관심 받고 있는 주체가 된 건 맞다. 게다가 여기서 핵심적인 거 어제 박근혜 전 대통령의 발언 때문에 만약 자유한국당이 출당 조치를 못하게 되면 지금 나간다는 분들, 통합파 분들, 그분들의 명분 하나가 또 사라지는 거죠. 저는 애초에 그분들 나갈 거라고 예상 안 했던 게 뭐냐면 지금 상태에서 나가지 못할 것이고 나가봤자 이제 자유한국당으로 못 가고 무소속 상태로 있을 것이다 정도로 예측했거든요. 일단은 제3지대에 머무를 거다. 그러니까요. 그래놓고 이제 다시 보수 통합을 하기 위해서 예, 예. 신당 창당하자. 그래서 며칠 전에 기사 나왔던 것처럼 그런 구도를 약간 만들고 싶어 했던 것 같은데 지금 시점에 나가면 뭐 이거는
명분 없는 이제 탈당이 되는 거니까요. 그럼 네다섯 분도 걷어들일 가능성이 있다고 보세요. 나가겠단 말을. 장기화 될 가능성이 있죠, 지금. 이미 어제 아, 이제 이상하게도. 국정감사라는 것을 이제 예, 이야기하면서 예. 11월까지는 없다라는 취지로 이제 이야기를 하셨는데 예. 사실 뭐 그 전에는 그 생각 못 했습니까? 국정감사는 정해진 건데. 알겠습니다. 예. 그런 의미에서 예. 바른정당 분위기 괜찮다. 상한가. 다만 바른정당 안에 자강파 분이 얘기를 하셨기 요즘, 때문에. 요즘 느낌이 이게. 거기에서 약간 좀 신뢰가. 요즘 느낌이 이제 하루 벌어서 하루 사는 이런 느낌이라가지고. 아니 그런데 자강파들이 전당대회에서 새로운 체제를 갖추고 있어야만이 나중에 통합을 하더라도 지분을 확실하게 가지고 당대당. 설사 통합을 하더라도. 통합이 됩니다. 네. 그것도 총선을 앞두고 그렇게 되는 거지. 지금 통합해버리면은 그냥 나중에 어디 갔는지 약속한 사람. 지금 약속의 주체가 홍준표 대표잖아요. 그렇죠. 홍준표 대표가 어찌 될지도 모르는 모르겠는데. 상황에서 그걸 믿고 통합을 하면은 자기들의 존재가 나중에 어찌 될지 몰라요. 그래요. 그렇게 따라간다는 것은 거의 정치적 바보나 하는 행위죠. 어허, 그렇게까지. 알겠습니다. 바른정당 상한가 주셨고요. 허성무 소장님은 아까 상한가로 틸러슨 미 국무장관 주셨어요. 왜입니까? 예, 이분이 최근 그 CBS 인터뷰 과정에서 대통령은 나에게 외교적 노력을 계속하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또는 대통령은 전쟁할 것을 추구하지 않고 있다. 예. 이런 식으로 이제 발언을 했죠. 저와 인터뷰는 아니고 미국 식으로. 나도 깜짝 놀랐어요. 좀 밝혀드릴게요. 좀 환영합니다만. 예. 이제 뭐 지금 사실은 이제 뭐 미치광이 전략이라 할 만큼 트럼프도 그렇고 김정은도 그렇고 거의 뭐 미쳐 날뛰는 수준의 지금 대결 구도를 보여주지 않았습니까? 막말을 쏟아내는. 그리고 이 미쳐 날뛰는 대결 구도 속에 또 활용하는 아베도 있었고 음흠. 이런 과정 속에서 그나마 이제 미국 측에 유일하게 네, 대화를 강조하면서 맞아요. 이성적 해결을 촉구하는 그런 장관이죠. 유일하게. 이제 그것은 사실 우리 한국, 대한민국 입장에서 보면은 어쨌든 대한민국 입장에 전쟁이 있으면 안 되는 건 분명하지 않습니까? 물론입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은 이제 조금 반가운 존재 내지는 그나마 기대를 할 수 있는 존재였기 때문에 이 인터뷰를 들으면서 물론 이 인터뷰 말미에 그런 이야기도 했습니다. 그러한 외교적 노력은 첫 번째 폭탄이 토화될 때까지 계속될 것이다 이렇게 했는데 예. 이것은 이제 오히려 북한에 대한 강력한 경고도 들어있는 거죠. 빨리 대화하자. 우리 속담이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고양이가 쥐를 쫓을 때도 도망갈 구멍을 보고 그렇죠. 이렇게 쫓는다. 그렇죠. 뭐 막다른 골목에 몰리면은 고양이를 문다 이런 예, 게 있는데 예. 아니 그런 전략으로 저는 뭐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노예하고 협상으로 끌어내기 위한 아주 뛰어난 사람이다 이렇게 보면서 우리 대한민국 입장에서는 그나마 미국의 지금 강경파 매파들이 득세하고 있는데 예. 이런 온건파 비둘기파가 있다는 게 다행스럽다고 참 생각합니다. 고마워. 저는 그래서 아침에 밤새 미국에서 뭔가 발언이 나온다 북한 관련 그럼 이게 틸러슨 거냐 트럼프 거냐 이게 발언만 보면 알겠어요. 그렇죠. 대화나 평화 얘기하면 틸러슨 거고 막 가면 트럼프 거고. 예. 그래서 뭐 이걸 뭐 이제 흔히 관측가들은 뭐 이렇게 미국 내에 정책에 불입합니다라고 이야기도 하고 트럼프 대통령을 비난하기도 하지만 또 어떤 면에서 보면 정교한 역할 분담 어떻게 투트랙 전략일 수도 있다고 있어요. 보는 거죠. 그럴 수도 네. 있어요. 이준석 최고위원 코멘트 잠깐 하시고. 그런데 예. 저는 이제 틸러슨 장관이 하는 이야기들 그 이제 마지막에 했다는 말 그러니까 첫 폭탄이 떨어지기 전까지라는 것을 돼가지고 좀 위기를 의식하고 있는 것이 지금 한반도 주변에 동원된 전력이라는 것이 역대 최고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게 항모 4대가 올 수 있고 그렇죠. 그에 따른 뭐 핵잠수함도 한 8대 정도가 있다 이런 얘기할 정도면은 지금 북한이 ICBM 발사하겠다고 해놓고 못할 정도로 지금 강한 압박을 느끼고 있는 건 맞으나 그 상황을 북한이 지속할지 예. 아니면 도발을 감행할지에 따라가지고 바로 큰일 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네. 대통령께서 문재인 대통령께서 좀 상황 관리를 철저하게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래요. 오늘 뉴스다. 오늘 정치 얘기가 아주 풍성했습니다. 아, 상한가 보도에는 틸러슨 미 국무장관과 바른정당 그리고 하한가 보도에는 박근혜 전 대통령을 올리면서 두 분과도 인사 나누죠.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새미래정책연구소 허성무 소장, 바른정당 이준석 최고위원이었습니다.